지난 이야기. 투덜거리는 엄마에게 협찬 상품 러비앤비 14K 탄생석 팔찌를 선물로 주며 식물원에서 횟집 수족관을 들고 와 사육장으로 꾸며줬다. 그러다 나는 잠깐 타지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 눈탱이가 마탱이 간 녀석을 발견. 그 즉시 지식기들을 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눈탱이가 마탱이 간 녀석은 다시 멀쩡하게 회복을 시켰다. 하지만 햇빛이 드는 곳에 있는 사육장은 통풍시설이 부족. 그렇게 골로 가버린 식물 때문에 사육장의 위치를 다시 변경하는데 개쩌는 친환경 지식기 사육장. 우린 사육장의 위치를 새로 잡고 사육장을 다시 리모델링했다. 이제 그 상도라이 지식기는 영구적으로 격리. 나머지 암놈 5마리의 지식기들은 약 2주간 베딩으로 만든 사육장에서 지낼 것이다. 그리고 2주 동안 이 사육장을 지켜보며 사육장 환경이 지식기들에게 알맞다고 판단이 들면 지식기들을 이곳에서 다시 키울 계획이었고, 그렇게 난 2주 동안 이 사육장을 방치하면서 사육장 공부를 시작해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자동 청소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테라리움에 많이 쓰이는 녀석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며느리. 우리가 아는 지며느리지만 종이 약간 다르다. 드워프 화이트 지며느리 머시기였는데, 인간에겐 로봇 청소기가 있다면 자연에겐 쥐며느리. 마리당 250원짜리 전자동 미니 똥오줌 청소부가 있다. 요 녀석들은 키우는 것도 엄청 쉬운데 그냥 흙을 대충 깔아주고 방건 반습하게 키우면 알아서 잘 자란다. 아, 곰팡이가 생기면 바로 제거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을 지녔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할 녀석, 마리당 69원 전자동 초미니 곰팡이 제거부. 그냥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분해자 라고 상세 페이지에 적혀있어서 구매를 했다. 그렇게 전자동 미니 똥오줌 청소부와 전자동 초미니 곰팡이 제거부를 쥐식기들 사육장에 넣어주기 위해 따로 키우기 시작했다. 근데 그냥 둘이 같이 키우면 곰팡이가 안 피는 거였네. 여튼 두 번째, 사육장의 공기 순환을 시키기 위해 PC용 송풍팬을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또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기대했지만 사육장은 나를 거부했다. 뚝배기! 그냥 다 갈아 엎어야지. 그렇게 오늘의 사육장 컨셉은 대나무를 닮은 식물을 잔뜩 심어 아예 이곳을 대나무 닮은 밭을 만들 계획이다. 그렇게 미니스러운 대나무 닮은 놈으로 밭을 완성하고, 먹다 남은 코코넛을 쪼갈린 걸로 만든 은신처와 포도는 팔고 남은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곳곳에 설치, 전자동 미니 똥오줌 청소부와 전자동 미니 곰팡이 제거부를 넣어주고, 아, 쥐식기들을 안 넣었네. 사육장에 먹이도 곳곳에 넉넉히 채워주면 이번엔 진짜 까리 한 것 같은 사육장 완성. 이렇게 쥐식기 사육장에 쥐식기가 없다는 것을 3일 뒤에 알고 그제서야 쥐식기 사육장에 쥐식기를 넣는 덜 떨어진 내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30대가 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